안녕하세요. 어머, 박진경 작가님. 아, 죄송해요. 저희 그만 갈게요. 잠깐만요. 나가지 말아요. 네? 우리 같은 작가잖아요. 잠깐 저랑 얘기 좀 해요. 우리 다른 데로 가요. 여기 문 대표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그래도... 두 분 지금 포커페이스 대본 쓰는 거 맞죠? 놀랄 거 없어요. 아무리 문 대표가 비밀로 하려고 해도 다 아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해야 할 건 작가님들이 아니라 문정인 대표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멋대로 두 분 작가님만 고생시키는 거니까. 정말 죄송해요. 상도의가 아닌 건 알지만 일단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일부러 박 작가님께 말하는 것도 상황이 그렇고. 두 분 쓰신 대본은 언제 방송한대요? 조금 있으면 박진경 작가 자를 거라고. 그때 데뷔시켜줄 거니까 준비하라고. 스토리도 많이 달라졌어요. 복수가 아니라 제작사 대표의 성공 스토리로요. 대표님 본인의 자전적 스토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 불려나와 방송되지도 않고 버려질 대본을 쓰고 또 쓰고. 이 대본이 방송될까요? 문 대표 말 믿어요? 글쎄요. 저는 어느 정도는 믿어요. 그래도 제작사 대표님이시잖아요. 제작사 대표라서요? 방송국 관계자도 아니고 PD도 아니고 제작사 대표인데도요? 그럼 전혀 방송될 일이 없단 말씀이세요? 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은요. 암튼 본인들이 선택하세요. 데뷔를 미끼로 푼돈 지어주면서 방송도 안 될 대본 쓰는 게 맞는지, 아님 자기만의 제대로 된 얘기를 쓰는 게 맞는지. 불과 얼마 전까지 저도 보조 작가였고 이런 유혹에 섀도우 작가도 할 뻔했어요. 데뷔 못한 작가들 데려다 함부로 이용하고 버리는 행태 정말 화나고 속상해요. 이건 다른 형태의 노동 착취거든요.